안녕하세요. 날씨365의 윤현서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봄 날씨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고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청정한 대기 상태에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한때 농도가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도엔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